우리가 불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제 뭐 초기 불교로부터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연기에 대해서 뭐 연기는 우리 잘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시간에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좀 연기를 수행의 측면에서 한번 고찰을 해보는 것이 이 선강에서 의의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도 뭐 사실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평상시에 선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합시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이 이 연기법이고, 그리고 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이 연기법이기 때문에 초기 불교로부터 시작해서 부파불교 또 대승불교 오늘날까지 선불교 지금 소위 말하는 명상법에 이르기까지 이 연기가 핵심 가르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다시 이제 한번 복습해보는 입장에서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연기법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뭐 다른 그 초기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건 뭐또 그쪽에서 전문 용어로도 하겠지만은 북방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연기법을 인연생기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연기라고 하는데 제가 유학을 했는 중국에서는 연기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인연법이라고 이렇게 모든 그 불교 교과서에 인연법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대신 우리나라에서는 연기법이라고 그러죠. 인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을 말하겠죠. 그렇죠? 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간접적인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조건이 결합해가지고 생겨서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인연생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의 공식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러죠? 연기의 공식 뭡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그 연기의 공식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초기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연기는 사실 고통에 대한 생멸 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죠? 고통을 부처님께서 인생을 갖다가 고로 정의하고 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에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멸도에 이르는, 다시 말하면 열반에 이르는 고진멸도 사성제법을 설한 입장에서 봤을 때 부처님은 결국 인생을 갖다가 정의할 때그 어떤 속죄 입장에서 정의해 봤을 때 이건 고다, 고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어떤 요즘 젊은 애들이 이제 인생이 고다 그러면은 인정을 안 해요. 요즘 젊은 사람인데. 스님, 이렇게 즐거운데, 이렇게 즐거운데, 왜 겁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사 지금, 어떤 고락사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고와 낙과, 그리고 불고불락을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즐거움을 말씀하셨다도 그 즐거움이 결국은 소멸되고
허물어지고 고통으로 드러나는 그걸 갖다 보통 괴고라 그러는데요. 괴고, 그죠? 괴고는 허물어질 것 짜죠. 괴고라 그런단 말이에요. 뭐 고통, 고는 뭐 말할 것 없이 고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고고라 그러죠. 그 불고불락을 갖다가 우리는 흔히 말할 때 행고라 말한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그러죠? 즐거움이 왜 고냐? 왜 고통이냐? 괴롭냐? 즐거움이 뭐요? 괴로움에 대한 상대적인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다시 말하면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좋아할 때는 굉장히 즐거운 느낌을 받는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사단이 나서 변하게 되면 그 즐거움이 뭐로 변합니까? 고통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고통으로 변할 수 있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허물어져서 고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변하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쾌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고라기를 했을 때 고는 초의 고통이니까 그걸 고고를 두분해서 그냥 고고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불고불락을 갖다가 인생 자체가 그대로 오음성고라는 그런 입장에서 보더라도 인생 자체가 그대로 고통이기 때문에 불고불락 또한 행고라고 이렇게 고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고에 대한 왜 고냐 왜 괴로우냐 라는 걸 봤을 때 부처님께서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으로서 또 고통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그 양상을 설명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생멸 연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뭐예요? 환멸 연기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멸 연기의 입장에 봐서는 우리가 가장 연기의 대표적으로 지금 결집되어 있는 것이 12연기를 들고 있다 그러죠. 물론 뭐 초기 니카야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뭐 12연기가 아닌 6연기 혹은 7, 8, 9연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연기가 설명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령화된 것이 12연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죠. 12연기가 뭘로 시작됩니까? 무명, 그 다음에 행, 식, 명색, 육입, 촉, 수, 애, 취, 유, 생, 노, 사. 이러면 12개 맞습니까? 맞아요. 이 하나하나가 결국은 생노사라고 하는 생사라고 하는 고통을 드러내기 위한 생멸연기로서의 생사연기 생멸연기 똑같은 말이죠. 드러내기 위해서 그럼 결국은 우리 선에서 선뿐만 아니라 불교 수행에서 결국 특히 선불교에서 일대사를 갖다가 보통 법화경에서 일대사 인연에 의해서 부처님이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법화경에서 일대사 인연을 불지견의 개, 시, 오, 입이라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불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야말로 이거는 뭘 말합니까? 흔히 말하면 불성을 말하는 거죠. 불성, 모든 중생이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에서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불지견이라고 한다. 불지견을 갖다가 열고 보여주시고 깨달아 정득하게끔 깨달아 들어서 정득하게끔 하는 것을 부처님이
일대사 인연에 의해서 여기 왔다. 그 일대사 인연의 내용이 불지견의 계시 오입이다. 이렇게 법화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선불교에서 일대사 인연은 뭐냐? 다른 말로 본분사라 그러고 일대사라 그럽니다. 선불교에서는 뭐라고 일대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습니다. 우리가 늘 쓰는 말입니다. 생사대사라 그럽니다. 생사대사. 그러니까 대스님께서 생사가 가장 큰일이다. 왜 생사가 큰일이냐? 생, 태어나되 어디로조차 태어난지 모르니까 생, 태어남이 크고 죽어서 가되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모르니까 죽음의 일이 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사사대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생사사대.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생사사대. 그런데 이게 생사사대라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생사대사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려. 그냥 생사대사다. 나고 죽는 일이 제일 큰 일이다. 마찬가지입니다. 12연계 생멸연계 받을 때 이 무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두 고리를 이야기해서 맨 마지막에 생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인생이 고통이라는 고라고 하는 입장에서 고를 왜 고냐? 라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럼 이 고를 어떻게 왜 고냐라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다가 아까 무슨 연기라고 했죠? 그걸 생멸연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명이 있음으로 시작하잖아요. 무명이 있음으로 행이 있고 행이 있음으로 이것이 있음으로 무명이 있음으로서 행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는 말은 무명이 있음으로 행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는 것은 무슨 연기라 그러세요? 생멸 연기를 말하는 것이단 말이야. 나고 죽음이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것이 생해서 무명이 생했으니까 이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생멸 연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가 환멸 연기에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생멸 연기는 유로 진행되고 있지만은 환멸 연기는 뭐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로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무명이 없음으로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행이 없고 행이 없음으로 식이 없고 쭉쭉쭉 나가서 뭐요? 유가 없음으로 생이 없고 생이 없음으로 노사가 없다라는 환멸 연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12연기를 설정하는 이유가 뭘 극복하기 위해서 생멸연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뭘 극복하기 위해서 12연기를 굳이 12가지를 이렇게 나열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인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이야기했다 그러죠. 고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를 소멸하기 위해서 이 연기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윗바사나라는 입장에서 알아차림이라는 입장, 물론 이게 윗바사나에서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육조 해능 스님의 어떤 그 돈법의 사상, 돈호의 사상을 갖다가 남종선이라 그러는데 이 남종선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분이 바로 하택 신혜 선사입니다. 하택 신혜 선사의 신혜 선사가 계셨기 때문에 육조 해능 스님의 남종선이 뒷날 조사선으로 발전되면서 오늘날까지 어떤 그 개성될 수 있는 그 이론적인 어떤 정초 작업을 한 분이 바로 하택 신혜인데 이 하택 신혜 스님의 그 전적을 어록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특이한 데가 있어요. 이분이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남종선 조사선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속에 초기 불교의 법문들을 그대로 인용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택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염기
적각.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기 적각. 각지 정무. 이 법문이 하태어록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조사선적인 입장에서 이걸 이 각을 갖다가 이해하려면은 다시 말하면 뭐 망념이나 뭐 생각이 뭐 단순하게 생각이라 합시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날 게 있지 않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적은 곧바로 바로 이런 뜻이다, 그죠? 곧바로 어쩌란 말이요? 깨달을 각자니까 조사선법에서는 생각이 일어나면은 바로 뭐 어쩌라고 깨달아라라고 그렇게 이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각지정무 깨닫게 되면은 바로 없어진다. 뭐가 이 망념이라는 생각이 없어진다 그 말이겠죠.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태익 스님의 어떤 그 전적 그 법문의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과연 하태익 스님께서 이 조사선의 입장에서 이걸 깨달음으로만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 그 하태익 스님 법문에 초기 불교 사상을 너무나 많이 인용해가지고 그걸 남종선의 사상으로 표방을 하고 있단 말이야. 육조단경에도 보면은 해능 스님께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어떤 유은 법문 하는 중에 삼과 법문이라고 나옵니다. 삼과 법문. 그리고 36대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36대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이 당경의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어떤 유은의 법문으로 유교의 법문으로 쓰러지고 있는 내용이 삼과법문이고 36대법이란 말이요. 그러면 삼과법문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초기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하고 있는 오온 12처 18계를 들어가지고 해능 스님이 삼과법문이라고 이 삼과법문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명심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6대법을 그러니까 서로 대립되는 생이 있으면 사가 있고 너가 있으면 내가 있고 뭐 이런 어떤 36가지의 어떤 대법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중도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12처 18개 상과법문을 이야기하면서 36대법으로서 중도를 설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조사선법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단경에서조차 이런 법문이 쓰러지고 있고 하택 신의 선사의 어떤 많은 어떤 법문 전적에서 보더라도 염기적과 각지정무라는 것이 생각이 일어나면 망념이 일어나면 바로 깨달아라 깨닫게 되면은 바로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 법문이 선은 청교에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조사선법으로 어떤 전승돼 왔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걸 하택 스님의 어떤 그 성향으로 봤을 때 이 한 생각이 일어나면 한 생각이 본래 공하다는 것을 실체가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으라라고 하면은 그냥 조사선법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문제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초기 불교적인 성향이 강한 그걸 내포하고 있는 하택 스님의 법문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초기 불교적인 알아차림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일어나면 곧바로 어쩌라고? 알아차려라.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알아차리게 되면은 바로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왜 이렇게 하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택 스님의 그 어떤 어록을 보면은 초기 불교의 그 어떤 교서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인용도 그냥 이렇게 좀 변형해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바로 그냥 그 요즘 말로 하면은 뺏기기
아시다시피 한 그런 법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선원청교회까지 이것이 뒷날 백장청교를 넘어서서 어떤 그 자각종색스님의 선원청교회까지, 자각종색스님은 송대 사람이니까 한 몇백 년 뒤에 어떤 까지도 이것이 전승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법문이, 조사선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법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랄까요, 어떤 위파사나적인 입장에서 어떤 알아차림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이 12연기라고 하는 것이 초기 불교적인 관점 혹은 부바불교적인 관점 아니면은 유식적인 입장에서의 관점에서만 해석할 필요가 없고 이것이 수행의 전반, 특히 선불교 입장에서, 선수행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충분히 활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교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흔히 우리가 쉽게 했을 때 이 12가지 고리 가운데 초기 불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12고리를 결국 이 고통, 생사라고 하는 고통을 소멸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은 왜 이걸 12가지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가? 그럼 12가지 가운데 가장 알아차림이 강하게 집중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했을 때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가 수, 그러면 이건 이제 순대, 아까 이야기한 뭐요? 고수가 있고 낙수가 있고 불고 불락수가 있다, 그죠? 불고 불락수, 이걸 갖다가 보통 이 버릴 사자를 써가지고 사수라 그러죠. 사수라 그런단 말이에요. 고수, 낙수, 사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수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 보통 수를 갖다가 느낌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즐거운 느낌, 고통스러운,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는 느낌, 이렇게 해서 고락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이라는 법문을 한 적이 있다 그러죠. 그렇죠. 나 열에도 첫 번째 화살은 맞느니라. 그러나 열에는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말지만 중생은 두 번째 화살을 맞고 심지어는 세 번째, 네 번째 화살까지 맞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부처님도 뭐예요? 고수와 낙수와 불고불락수는 뭐예요?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즐거운 감정, 괴로운 감정, 춥다 덥다라든가 어떤 그 이 어떤 느낌에 대한 것은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똑같이 느끼는데, 이것이 어떤 가장 우리 열두 고리 가운데 그 중요하게 우리가 강조되어 줄 수 있는 것이 이 애란 말이지. 애는 가래단 말이야, 가래. 가래는 우리는 두 가지로 설명한다, 그죠? 갈망과 혐오. 그렇잖아요? 이 가래를 갖다가 갈망과 혐오. 다시 말하면 뭐요? 애와 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죠? 좋아하는 것은 애고, 뭐 싫어하는 것은 뭐요? 증오한다고 했을 때 증. 그래서 이 갈망과 혐오, 갈망하면은 뭐요? 끌어당기고, 혐오하면 어떻게 합니까? 밀쳐내겠죠, 그렇죠? 끌어당기는 것도 집착이고, 밀쳐내는 것도 집착이단 말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가래라고 그러는데, 이 가래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인생에 끊임없는 번뇌 망념으로, 심지어 이 밉다 곱다라고 하는 이 애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갈망, 좋아하기 때문에 좋다는 느낌, 다시 말 낙수니까 애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수니까, 다시 말하면 괴롭다는
싫다라는 이 때문에 증이 되겠죠. 혐오가 되겠죠. 미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처음에는 뭐 고수 낙수라는 것은 느낌이었는데 느낌이었잖아요. 느낌일 때는 좀 가벼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강력한 뭐로 변합니까? 가래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갈망과 혐오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지. 예, 변해버리면은 이것이 나중에는 뭐예요? 고수 낙수로 할 때 아 즐겁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것이 애로 넘어가면서 뭐 가래로 넘어가면서 뭐가 됩니까? 밉다 곱다라는 것도 하나의 생각일 수 있는데 생각인데 근데 그것이 뭐예요? 거기다가 그 생각을 따라 가다 보니까 내가 생각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뭐가 되어버립니까? 내가 가래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갈망이 되어버리고 내가 혐오가 되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애가 되어버리고 내가 싫어하는 미움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화나는 생각을 하는데 화나는 것은 생각인데 이 생각과 내가 동일시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쉽게 볼게요. 동일시란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죠? 동일시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동일시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이게 생각 자체가 다시 말하면 이 가래 자체가 이 가래 자체에서 좋아하면은 취하고 애하면 취하고 증하면 뭐예요? 미워하면은 버릴 거 아니에요. 취사란 말이 나오잖아요. 취사 선택하게 되잖아요. 이 취사 선택하는 이 삶을 갖다가 우리는 유로 표현했다고 한다면은 이 애취유의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이미 뭐 여기서는 나와 생각이 동일시가 된 상태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동일시된 이 갈망을 갖다가 이 혐오를 갖다가 제거하려 그러면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잖아요.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고리를 끊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느낌에서 갈망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고리를 끌어라는 거 아니에요? 끊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초기 불교의 바사나 수행이 여기 수에서 애로 넘어가는 데에서 고리를 끊으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결국 이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의 수행은 12연계에서 봤을 때 연계에서 봤을 때 무명이 있음으로 해서 애가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 식이 있고 명색이 있고 육입이 있고 초가 수가 있음으로 해서 애가 있다고 하는 뭐예요? 무슨 연계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까? 생멸 연계의 바탕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을 선불교에서 말할 때는 유해 수행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유해 수행이다. 다시 말하면 무명이 있고 12연기라고 하는 12고리가 그 고리를 다 인정하면서 인정하는 것은 뭐 왜 인정해야 됩니까?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니까 생사라고 하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니까 이걸 인정한다. 인정을 하면서 생멸연기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알아차림으로 수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해 수행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선불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거기에 비해 가지고 이제 선불교로 넘어가기 전에 한간 중간 과정을 한 경우에 유식에 보면은 사심사관이란 게 이게 두 번째 유식 오위란 게 있는데 유식에서 다섯 가지 수행법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수행법이 사심사관이란 것이 나와요. 사심사관은 뭐냐 하면은 자 그러면은 바사나 수행에서 수에서 애로 넘어가면서 이 고리를 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처님도 또한 뭐예요 고락사라고 하는 느낌의 화살은 맞는단 말이지. 그래서 열에도 첫 번째 화살은 맞는다. 그러나 중생은 뭐예요 부처님은 여기서 더 고리로 안 넘어가니까
가래로 갈망과 혐오로 안 넘어가니까 거기서 끝인데 중생들은 뭐 애로 넘어가고 치로 넘어가고 유로 넘어가고 결국은 생노사로 괴로움이 치승하게 되니까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을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초기불적인 입장이요. 그러면 유식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 수행인 사심사관에서는 어디가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 명색과 유깁과 촉에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느낌을 갖다가 느낌이라는 건 감정이다 그러죠. 감정을 좋은 감정을 내가 너를 봤을 때 내가 대상을 봤을 때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감정으로 보려고 그래도 뭐예요? 생긴 꼬라지가 느낌이 나도 모르게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니야. 너는 아니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락사라고 하는 느낌 자체가 느낌 이전에 이 명색으로부터 명색이라는 것은 정신과 물질과 정신을 우리 보통 명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죠. 이 물질과 정신의 여기 입장에서 벌써 뭐예요? 여기에서 벌써 오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염이 되는 이유는 유식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아래아식에서 이미 뭐예요? 아래아식에서 오염된 식이 뭐예요? 아래아식이 보통 우리는 뭐라 그러면 함장식이라 그러잖아요. 함장식 이야기 들어봤죠? 함장이란 말은 포함한단 말 아니에요. 저장한단 말 아니에요. 그렇죠? 육식의 활동, 전 오식과 육식의 모든 활동이 내가 행위되어진 그 업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저 무의식의 심청의식인 제8 아래아식에 저장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함장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저장돼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변화한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이속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 함장의 기능과 하나는 이속의 기능과 하나의 기능이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지향성이라는 게 있다면 지향성이라는 것은 식물학에서 나오는 말이죠. 식물이 자랄 때 항상 햇빛 있는 쪽으로 이렇게 자라는 걸 갖다가 뻗어나가는 걸 갖다가 지향성이라 그래요. 그 지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저장하고 이숙하는 성숙시키고 저장하고 성숙시키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향성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지향하겠어요? 지향하는 팔 아래아식이 어디 지향하려면 어디로 지향해야 되겠어요? 이 지향성은 팔식 아래아식이 함장과 이숙의 능력을 가지고 지향을 하는데 어디로 지향하냐면 팔식에서 다시 육식으로 지향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본다고 했을 때 여실지견이란 말이 있다 그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 내 눈으로 본다 이 말이야. 내 경험의 축적치를 가지고 내 경험치를 가지고 축적된 경험치를 가지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팔 아래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경험되어진 함장되고 이숙되어진 그 눈으로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뭐요 자기는 멋있고 번제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내 눈으로 내 안경으로 보게 되니까 그 경험에 의해서 경험치로 보게 되니까 여기서 벌써 명색에서 오염되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오염돼가지고 유깁으로 넘어가니까 유깁이란 게 뭐예요? 안입이 설신이 아니에요? 인식주체잖아요? 인식주체가 색성향 미촉국과 부딪히면 뭐가 나옵니까? 육건이 육진과 부딪히면 뭐가 나와요? 그 촉이라는 것은 부딪히단 말 아니에요?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육건이 육진 혹은 육형이라 그러잖아요. 육진, 육경과 부딪히면 육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식이 나오는데 이 육식이 우리는 뭐요? 인식활동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혹은 인식작용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인식작용, 인식활동이 내가 인식하는 것이 뭐요? 있는 그대로
진리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염된, 이미 오염, 아래아식에 오염된 뭐예요? 아니, 귀신론에서도 그러잖아요. 귀신론에서도 일심이 이문으로 작용한다 그러잖아요. 이문이 뭐예요?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작용하잖아요. 진여문은 정식이고, 깨끗할 정자 정식, 정식이고, 이거는 뭐라고? 생멸문은 뭐요? 염식이란 말, 오염된 염식이란 말이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요. 그렇듯이, 이 아랴식이 작동돼가지고, 명색, 육입, 촉이라고 하는 이 세 단계에서, 뭐요? 이미 뭐요? 한쪽으로 치우쳐 나온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염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심사관이니까, 이 네 가지 심사관이 뭐냐면, 명, 의, 자성, 차이란 말이요. 명, 명, 그러니까 네 가지의 심사관으로서 어떤 수행을 한 거니까. 자, 우리가 명색이라는 것을, 육입이라는 것을 촉이라는 이 단계에서, 그러면 사심사관을 갖다가 적용식에서 수행할 때 네 가지의 어떤 것으로서 공부를 수행을 진행하는데, 명은 뭐예요? 명은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 모든 것은 명사화되어 있는 건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개념. 개념을 가지고 이름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동시에 이름만 있는 것이랑 그 이름에는 뜻이 함유되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가방 중에 제일 좋은 가방이 뭐예요? 루이비통? 루이비통을 하나 이제 딱 찾다. 그러면 루이비통은 뭐예요? 루이비통이라는 것은 이름이다. 그러죠? 이름이잖아요. 루이비통, 그럼 벌써 우리가 생각했을 때 루이비통이라는 이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뭐예요? 루이비통에 내표되어진 뭐예요? 부와 명예와 어떤 권위와 어떤 사치와 이런 것이 다 그 속에, 뭐 사치, 그 사람도 사치가 아니겠지. 뭐 어쨌든 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두 개 합해가 개념이라 그런단 말이요. 정목스님, 그러면 정목스님이란 이름이다. 그러죠? 그럼 정목스님, 그러면 우리가 거기 때문에 이미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주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허가 같단 말이요. 우리 미산스님, 그러면은 미산스님은 이름이다. 그죠? 그럼 미산스님 이름에 내포되어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 카이스트가 대박이 나와버린단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의라 그런단 말이요. 의. 그러나 이 심사관, 유식의 심사관에서는 이 이름과 그 의미는, 그 뜻은 허망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타기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식으로 말하면 의타기성이란 말이야. 그것이 유명한 회사에서 만들었고, 그것이 가격이 높고, 또 부유한 사람들만이 들고 다니는 것이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돼가지고 허상으로 드러난 이름이요. 건강경에서 뭐요? 장엄은 적비장엄, 심명장엄이라 그러잖아요. 불법자 적비 불법, 심명 불법이라 그런단 말이야. 장엄은 장엄이 아니요, 고창엄이 아니요, 그 이름이 장엄이라 그런단 말이야. 선법자 적비 선법, 심명 선법이라고. 이게 어떤 긍정 부정 이게 어떤 논리로 지금 진행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유식에서 사심사관에서 하는 명과 의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이 의타기성으로서, 의타기성, 서로 의지해가지고, 의타기성이라는 초기불교의 연기를 유식의 이름으로 표현할 때는 의타기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의타기성으로 되어 있는, 이룩된, 연기로 되어지는 어떤 현상을 갖다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변계 소집성으로 드러난단 말이야. 그러나 그것이 자성으로 봤을 때는 무자성, 다시 말해 자성이 없다, 맞다. 공이다, 그 말이야. 공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자성, 이 그 자성이 실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뭐요?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그 명품이, 그걸 들고 있으면은 아주 부유한 사람,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짝퉁이 등장한단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짝퉁을 들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우리는 짝퉁도 진짜인 줄 알고,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 같다. 거기는 뭐가 나옵니까? 사기가 나온단 말이요. 그렇잖아요. 사기꾼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허구고, 의탁이성이, 자성이 본래 공하단 말이야. 공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갖다가 이 자성이라고 말하고, 이 자성이 공하다는 입장에서만 빠져버리면, 공에만 빠져버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현상이 드러나겠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말로는 공이라 하는데, 아이 루이비통 별 거 아니야. 그거 다 뭐 허구인데, 뭐 의탁이성인데, 뭐 공인데, 뭐 여기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놓고 지는 속으로, 아이고 저거 하나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오. 그게 사람 심리가 그렇단 말이오. 그러면은 마지막에 차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라는 게 공에, 이 자성이 무자성이라고 하는 공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이건 반쪽짜리 공부란 말이오. 우리가 색이 공이라고 했을 때, 색적시공이라고 했을 때, 아 색이 다 공이구나, 다 공인데 뭐 허무, 그걸 허무공, 단멸공으로 이해해가지고 아무작에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허무공이라고 단멸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 자성, 다시 말하면 이 공의 입장에만 이해해서 안 되고, 이것이 무한한 차별로 드러나는, 무한한 작용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 선에서 보통 공적이란 말을 쓴다 그러죠. 공적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리고 공적이란 말은 텅 비어 고요하다, 우리의 자성이 텅 비어 고요하다고 할 때 공적이란 말을 써요. 대승불교, 반야불교에서는 진공이란 말을 쓴다 그러죠. 진공이란 말, 진실로 참으로 텅 비어 공하다, 그 말이에요. 이 진공이, 진공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해해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진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단멸공이고 허무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적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선불교에서 공적 영지란 말을 쓴다 그러죠. 공적한 가운데서 신령스러운 알이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공적에서 영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영지지만은 공적이다, 그 말이에요. 저 능엄경에서 보면은 청정 본연한데 어떻게 어째서 산화돼지가 문득 생겨납니까? 라는 것이 능엄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허흥당 보호선사가 그 문정왕후 때에, 명종 때, 조선시대에 성과제도를 다시 부활해가지고 재건해가지고 교종과 선종으로 나누어서 시험을 보는데, 선종의 시험관이 누구냐면 허흥당 보호선사람, 제주도 가서 순교하신 분 있잖아요. 허흥당 보호선사가 시험관으로 딱 있는데, 그 선원 쪽에, 다시 말하면 교가 아니고 선과의 시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단 말이야. 능경에 나오는 청정 본연한데 우나 홀생 산화 돼지고, 이 말이란 말이야. 청정 본연한데, 청정 본연이란 말은 본래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청정이란 말은 이거 이제 선에서는 공하단 말이거든. 대승불교에서는 이건 청정이 공이란 말이에요. 텅 비어서 본연 청정한데, 청정 본연한데 운하 어째서 홀생 문득 생기느냐, 산화돼지가 이 문제를 냈단 말이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해가 년년 넘어가는데 어떤 중이 하나 와가지고, 삭가시고 와가지고 딱 하니 청정 본연한데 운하 홀생 산화돼지 있고, 그러니까 청정 본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단 말이요. 이분이 바로 서산대사예요. 능엄경에 그 말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청정 본연한데 어떻게 산화돼지가 나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청정 본연하기 때문에 산화돼지가 나온다는 그 능엄경에 나와 있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선문염송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인용이 되니까 그걸 이제 시험 문제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 하냐면 공적하기 때문에 영지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진공이기 때문에 묘유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텅 비어가지고 텅 비어 있지만은 여기에서 묘유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본체가 공적이라면, 본체가 진공이라면은 그 무한한 작용이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작용으로서 우리의 자성이 본래 공적하단 말이야. 텅 비어 고요하단 말이야. 한 생각 일어남이 없어. 한 생각 일어남이 없지만 거기서 한 생각 일어나가지고 천당 지옥으로 갈라진단 말이야. 진여와 생멸로 갈라진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한 생각 일념에서 육도 윤회가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결국 공적하기 때문에 영지가 하고 진공이기 때문에 묘유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심사관에서 이 공만 떡 이해한다고 한다면 본체는 이해했는데 이걸 갖다가 대선사의 선수행에서 원호거권선사 스승과 주고받은 말로 하면은 이 대스님이 남쪽에서 시원한 바람이 정각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는 그 말을 듣고서 이 대스님이 그냥 이 공적에 진공의 경지에 바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거기 공의 경지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대스님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 뭐라 하냐면 네가 여기까지 공부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그러나 죽기는 죽었는데 살아나지 못했네. 이 말을 나중에 성철 큰스님께서 가져와가지고 사중덕활이란 말을 썼단 말이야. 그게 그 대어록에는 절후제소란 말을 써요. 절후. 절은 끊어질 절자니까 죽었다는 뜻이지. 절후, 죽은 후에 제, 다시 제자에 소, 소생이라는 소자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죽은 뒤에 살아났다, 절후제소란 말을 쓰는데 성철 스님은 절후제소란 말을 안 쓰고 사중덕활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덕활이란 말이 그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에 빠져가지고 공 속에 또 갇혀있단 말이지 이 세상이 다 텅 비었다 그 말이에요. 고와 낙이, 고락사가 그냥 다 텅 비었단 말이야.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거기에 빠져있다 한다면은 죽어서 살아나지를 못했구나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두에 의심이 없구나. 어느 스님, 그래, 스승이 그래 말한단 말이야. 화두에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 병이로구나. 그래서 6개월 동안 화두 의심을 해가지고 뚝 트여가지고는 대스님이 간화의 대종장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사심사관에서 여기서 명의 자성, 자성은 공이라고 했다 그죠? 이 공에 매몰돼 있으면은 뭐 공인데 어차피 공인데 뭐 이러면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에 빠져버리면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허무공이라고 그래요. 허무공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단멸공, 아무것도 없는 딱 그냥 끊어져버린 단멸공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공, 공적이라는 것은 허무공, 단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활공이란 말이지. 거기에서 영지가 나오고 영지라는 작용이 작동하고 그렇잖아요. 저기 법성계에서도 불수자성, 수연성이란 말을 해야 하네요. 내가 한 말입니까? 의상조사가 한 말이에요. 불수자성이라는 말이에요.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 그 말 아니에요? 자성이 텅 비어 공적한데 진공인데 이 진공이 진공을 지키지 않고 뭘 한다고 어쩐다고? 수연성한다 말. 수연 연따라 인연따라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뭔 작용이 이루어진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텅 빈 공에 이르기도 쉽지는 않다. 거기에까지 오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경각이 아니다.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거기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내야 된다. 선문정도, 성철스님 선문정도 그 말이 나와요. 사중덕화란 말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만물은 본래 무자성 공이지만은, 우리가 기신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각각 개별적으로 각각 사람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각각 이 개별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근저의 일심에 있어가지고는 다 하나라고 하는
그럼 본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죠. 본체에서는 하나지만 그 개별성으로 가면은 뭐요? 다 특색이 있다 그러죠. 예.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공에 빠져버리면 자성의 입장에서는 자성을 체득한 무자성의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무분별지란 말이에요. 분별이 공에 빠져버렸으니까. 그러나 무분별지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더 나와가지고 다시 뭐요? 무분별지를 바탕에 깔고 거기에 분별지로 다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차이를 갖다가 분별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심사관은 뭐요? 명색 육입 촉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수에서 에로 넘어가는 알아차림의 수행이 있는가 하면은 유식에서는 명색이라고 하는 육입 촉이라는 이 입장에서 그 앞에 선행 조건 하에서 뭐예요? 네 가지 심사관으로서 명의 자성 차이라고 하는 네 가지 공부 방법을 관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반야 공사상에서 봤을 때, 반야 중관에서 봤을 때 무명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고 말하잖아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반야경계통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염송하는 반야신경에서 무명이 있다 없다 그래? 무무명이라고 나오잖아요. 무무명, 무명이 없다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멸연계에서는 무명이 있다로 출발하지만 환멸연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명이 없음으로 뭐가 없다?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어가지고 열두 가지가 다 와서 끝에 가면 뭐까지 없다? 생사라는 고통이 본래 없다. 무자성이다. 송산 스님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에게 이 화두선을 가르칠 때 오니 돈 노우란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니 돈 노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옮겨가지고 오직 모를 뿐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조주 스님이라든가 대 스님이라든가 또 승찬 스님이라든가 그 외에 많은 역대 조사 스님들이 현사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오직 모르는 것을 가장 귀하다고 법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조조 스님 같은 사람은 선녀를 쓴 선녀 선분이 누구죠? 고봉 엄묘 스님 같은 분은 그 선녀에 보면은 부지불식 네 글자가 천부를 탄생시켰다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지란 말도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부지 불식도 달마가 불식이란 말을 썼잖아요. 부지불식. 우리 요즘 부지불식이란 말 써요 안 써요? 근데 우리 요즘 쓰긴 쓰는데 그 조사가 말한 또 조금 다르게 쓰고 있어요. 부지불식 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어쨌다는 말을 쓰고 있잖아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조주 스님이나 이 저 고봉 스님이 하는 것은 오직 모를 뿐이란 절대 모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체 분별이 떨어져 나가버린 절대 모름의 부지불식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조 위에서 오직 모름이란 거기에 화두선을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체 분별이 떨어져 나가버린 무무명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런데 화두하는 사람이 무무명의 자리에 앉지 않고 유무명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벌써 거기서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아까 요식에서도 뭐예요? 명세까지 가니까 이 벌써 뭐예요? 굉장히 인정하는 요식은 식이 만법 요식이니까 만법이 요식이니까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을 한단 말이에요. 반야공에서는 소탕에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을 이야기하지만은 텅 빈 공을 이야기해도 이건 중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식에서 만법 유식이라고 멋이 있는 것처럼 불성을 이야기하지만 이 또한 중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당시에 반야공을 쓰라니까 텅 빈 허무공, 단멸공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야. 유식을 말하니까 중도를 이야기해서 유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뭐요? 변계소집성이 있고 어타기성이 있고 원성실성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다 무자성이라고 하는 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공의대 이 공의 죽은 공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이라고 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중도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식을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법상종 계통에서는 그걸 법상종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무엇이 있다라고 무엇이 있는 걸로 세우는 걸로 그래서 원효스님은 반야의 중간 반야 공사상을 갖다가 파하되 파한 바 없이 파해서 중도를 드러내고 유식을 유식불교를 갖다가 세우되 세운 바 없이 세워서 중도를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원효스님이 회통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원효스님이 대단하신 분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이 유식이나 혹은 부처님께서 생멸연기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생멸연기로서 고통을 드러내고 계통의 원인을 제거해서 결국 환멸연기로 가서 고통이 없는 열반을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듯이 결국 어느 고리를 끊느냐 명색의 고리를 끊느냐 이 수와 애의 고리를 끊느냐 아니면 아예 뭐예요 절대 모름 오직 모름의 입장에서 일체 분별 없이 오직 뭐예요 의심 하나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의심 하나로 밀고 나가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것은 사실 이 화두 조사선에서 파생되는 이 화두선이 결국은 반야공의 입장에서 환멸연기적인 입장에 바탕을 두고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럼 요즘 화두하는 사람이 왜 화두를 좀 하다가 화두가 도망가 버렸는데 왜 안 되죠? 왜 안 되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점검해 줄 사람도 사실 없지. 점검을 해서 그 병통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냥 헤아리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이 무명으로부터 이 열두 고리가 펄쩍펄쩍 뛰는 거기에다가 화두를 떡 심어놓으니까 화두가 자라겠어 안 자라겠어요? 자랄 수가 없지. 철두철미하게 뭐예요? 철두철미하게 무명이 없다는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명이 없다는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두철미하게 정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조사가 화두 참선을 할 때 첫 번째 조건이 정견이다. 그래서 임재스님도 진정견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진정견해. 임재스님 조금 변형되어 말했지. 진, 참진자, 발을정자, 볼견자, 해라는 진정견해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 진정견해가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견이에요. 정견. 뭐 진정견해 가니까 뭐가 딴 게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정견의 획득이란 말이에요. 깨달으면은 수행에서 깨달으면은 정견이 획득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수행을 하기 이전에 부처님께서 진실로 하고 싶은 말이 뭐였으면 역대조사가 우리에게 진실로 수행의 입장에 들어섰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걸 갖다가 중도 정견 혹은 중도 정관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중도 정관, 중도 정견이 확립되지 않고 어설프게 은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우리가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 보면은 뭐 화두가 멀리 도망가 버리고 의심이 안 되는데 어찌 의심이 되냐? 왜 의심이 안 되느냐? 정견이 안 쓰고 두 번째 조건을 갖다가 발심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스님이나 박산 무의스님이나 천목 중봉스님이나 이런 분들이나 방금 이한 고봉오묘 이런 스님들이 가나선의 대종장들이 화두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발심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점검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무치는 발심이 돼버리면은 정견이 서고 발심이 돼버리면 이미 반 공부가 반이 됐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오늘날 간화 행자들이 정견이 확립이 안 돼 있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무무명. 무무명만 있습니까? 무무명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뭐 무명진이잖아요. 무명만 없는 것이 아니라 무명이 다함도 없단 말이에요. 이 도리를 알아야 되는 거라. 여기에 사무쳐버리면은 바로 의식적으로 깊은 깨달음이 오지 않더라도 바로 의식적으로 그게 작은 깨달음이 벌써 막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슴이 이 머리가 시원한 경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사무치게 되면 그냥 관연적인 공부를 안 돼. 생각을 따라가면 중생이요. 생각을 돌이켜 반주하면 수행자, 참선하는 수행자란 말이요. 생각에 자유자재하면 부처님이란 말이요. 생각에 자유자재합니까, 우리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요? 생각을 돌이키는 반조가 들어가지. 회광반조, 일심반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방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생각 따라 시큰 도로 댕기다가 아니면 무기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띠띠 코나 골고 있다가 죽비치면 깨나가지고 아 시간 잘 갔네 그래가지고 한철 두철 열철이 돼가 스무철 백철이 된 분을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야. 해제하면 어디 가는 게 뭔 소용이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앉아있으니까 그래가 안 된다 그래요. 뭐 미얀마 공부시켜줍니까? 태국이 공부시켜줍니까? 아니면 선빵이 공부시켜줍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선회할 때 얘기했잖아요. 선빵이 어딥니까? 온 굴택이 선빵이다. 내 몸과 마음 아니요. 색수상행시란 말이 색수상행식이 온 아니요? 다섯 무디기. 우리 몸과 마음을 그렇게 말한 거란 말이야. 이 몸과 마음이 온이란 말이야. 이 몸과 마음이 무자성이란 말이야. 공이란 말이야. 그래서 온 개공이란 말이야. 온이 공하단 말이야. 온이 부처님도 온이 공하다고 물론 대승불교에서 하는 말이지만은 공하다고 딱 그냥 말하고 부처님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의 입장에서 참선 지도하는 모든 조사가 다 그래. 몸이 공하고 마음이 공하고 마지막에 읍식마저 놓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몸을 놓고 마음을 놓고 읍식마저 놓는 그 자리에서 화두 일념으로 들어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몸에 다 끄달려버리고 생각에 마음에 다 끄달려버리고 자기 업대로 성질 있잖아요. 성질 고치는데 시간이 그래 오래 걸린다네. 다른 사람 형벌 생각하지 마고 자기 성질 한번 들여다봐. 우리 절집에서 고참 옛날 우리 노스님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성질 하나 고치는데 천년 걸린다네. 신라시대 이제 아 성질 한 고쳐봐야지 지금 이제 고쳐진다는 거야. 그만큼 어렵다는 거 아니요? 다시 말해 성질이라는 것이 업식이잖아요. 업식이란 말이에요. 저 광룡사심선사가 참선을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몸을 놓아라, 둘째 마음을 놓아라, 세 번째 업식을 놓아라, 거기에 앉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목구가 나와야 된다 그러거든. 그냥 몸 다 끄달리고 마음 다 끄달리고 뭐 해제비가 얼마니 뭐 반찬이 좋니 안 좋니 이러고 앉아가지고 자유정진이 있니 없니 계속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업식이 또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툭 놔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놓을 생각도 없어. 아까 뭐 어째 놓노? 그럼 뭐가 되겠어 그게? 그런다고 미얀마 간다고 되겠어 그게? 선빵이 선빵이 아니고 온 굴택이 선빵이란 말은 내 몸과 마음 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가 선빵이라 그 말이라. 그러니까 소임사는 스님들 깨부릴 생각하지 마라. 핑계댈 생각하지 마란 말이야.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게 선빵이지 어디가 선빵이요? 내 마음이 열리고 내 공부가 제대로 되면 두두물물이 다 선지식이라고 다 스승이란 말이야. 그리고 스승도 안에 선지식이고 밖에 선지식이 있단 말이야. 안에 선지식은 누구요? 자기 자신이라. 밖에 선지식은 뭐예요? 소위 말하는 스승이란 말이란 말이야. 밖에 선지식만 찾아가지고 그렇잖아요. 화두를 결택할 때도 마찬가지요. 선지식에 화두를 갖다 가서 결택하라 하니까 화두를 받으라 하니까 그냥 바깥에 어떤 큰 스님 찾아가가지고 화두를 한단 말이에요. 큰 스님들 찾아가면 화두가 뭐 별단 게 있어? 이목구 한번 해봐라. 뭐지 한번 해봐라. 스님 공부 안 되는데요. 하면 된다 그러니까네. 구소리 외에 뭐 들었는데
내가 아내 선지식이 내 자신이 사무치는 마음으로 안에서 이미 화두가 딱 결택이 돼야 된단 말이야. 자기 문제로 나고 죽는 그 문제가 심각하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밖으로 무슨 선지식을 찾아가지고 그 천년 전에 그 이야기에 들어가서 내는데 무슨 데미지가 오겠어. 그게 아무 감흥이 없어 그냥. 그래서 중국의 허운순사는 화두는 생각 이전 자리라 그랬단 말이야. 생각 이전 자리가 화두라 그 말이라. 근데 생각 이전 자리가 화두인데 생각 가지고 노래하면서 화두한다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견성오도 하는 사람이 안 나온다는 것이지. 견성오도는 고사하고 그 문 근방에도 가는 사람이 안 나와. 공부가 멀리 있습니까? 이 선에 와야 공부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선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가 되질 때 우리가 봄, 가을로 선회를 해서 여기 와서 자기 점검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수행 나누기 하고 있는 거예요. 교학상장이란 말 있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것이고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을 갖다가 어설프게 다 부모 형제 내버려 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다 내버려 버리고 머리 빡빡 깎고 출가 위성한 그 목적이 어디 있는 거요? 견성오대가 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거 아니요? 본래 그 초발심은 어디 가버리고 이제 직업군이 아니라 직업중이 돼가지고 생각해보란 말이야. 선방에 앉은 나도 지금 나를 반성할 때 내가 직업수자가 아닌가? 결제되면 결제하고 해제죽비치면 또 해제하고. 이 선회를 통해서 뭐 교리 하나 더 알고 더 모르고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성, 내가 내 자신에게 본래 우리가 다 본각으로 깨달아 있단 말이야. 그 깨달음이 시각으로 드러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스스로 안에 본각을 자꾸 일깨워내야 된단 말이야. 깨달으려는 성품이 안에 이미 있어. 그걸 드러내는 것이 시각이란 말이야. 그런데 불각인 중생에서 헤매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세월에 시각이 드러나겠느냐. 오늘날 우리의 이 모습으로 인천의 사표가 될 수 있겠느냐 말이야. 하늘은 고사하고 사람들의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겠냐고. 우리의 모습들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신심과 원력과 그리고 정경과 발심을 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한 중세도 제도된 바가 없지만은 제도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출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하나,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시주물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하고, 뭐 어떤 스님은 한국 불교가 위기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한 위기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정견을 확립을 하고 무한 발심을 해야 됩니다. 발심이 오래 안 가거나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3일 만에 작심을 하듯이 3일만은 그냥 발심을 자꾸 해야 돼, 그냥. 그래서 공부를 지어가야 된다. 우리 이 공부 하나 하려고 중대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공연식 잔소리에서 죄송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